이 누나 봐라. 56%짜리도 있고. 와! 수익이? 수익이? 수익이. 마이너스 난 거는 다 다른 데 줘버렸어. 54, 56. 여기 이제 올라가서 강의하세요. 45. 대박, 빨리 팔아야 되지. 나는 소실, 아니, 나는 소실난 건 다 없애버려. 이익 난 것만 남겨뒀어. 그래. 아, 좋았습니다. 아, 수고하셨다. 잘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인들을 보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유, 많이 당황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야겠죠? 예.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잠시 대화 나누는 걸 들었더니 주식 뭐 아니면 뭐 수익률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니. 아니, 소식란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예,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잠깐 그 근원적인 걸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투자할 자금, 즉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야, 종잣돈. 아, 좋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제가 거야. 내가 들어야 돼 오늘. 우리 세코TV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부님들 같은 경우 본의 아니게 또 뭐 사고 후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반대로 요즘은 가게나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게 장사가 잘 돼야 내가 그 돈 모아가지고 또 투자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걸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가게가 좀 더 물건이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도 요즘 점점 더 아주 고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뭐 바겐 세일, 뭐 그다음에 뭐 오늘까지만 한정 판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수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돈을 아끼거나 또는 내 가게가 번창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주목해야 된다? 오감에 주목해야 된다. 네. 예, 오감 뭔지 당연히 다 아시죠? 예. 뭡니까?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자극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거나 반대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시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시각도 조금 세분해서 나눠봤더니 시각 정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색깔 정보가 있고요. 하나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틀,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고, 세 번째는 모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 소비 지출 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색깔. 아, 역시 여성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세요. 난 모양인 줄 알았어. 모션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색깔. 일로 오라고. 와, 살아보. 이거 아니에요? 들어와. 그럼 부담되죠. 이 색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요즘 이 광고가 넘쳐나는 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회사 아니면 이 물건을 어떤 색깔로 홍보해야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색깔에 대해, 색깔과 암기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생전 처음 보는 외국어 단어 36개들을 어떤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36개에 대해서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몇 개나 기억하는지 시험을 보는 걸 했는데, 그 단어를 제시해줬을 때 색깔을 달리 해본 거예요. 빨간색으로 단어를 줬을 때도 있고, 파란색, 검은색, 다른 걸로 다 준 거죠. 이걸 왜 했냐면, 분명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광고 전단지를 줬을 때 이게 딱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 광고 카피 문구는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제일 머릿속에 각인시킬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색깔로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 훨씬 도움이 됐을까요? 빨간색. 저는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색. 왜냐하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밑줄 짜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본능적일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패스트푸드 종은 빨간색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인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구나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 파란색은 그렇다면 어떤 효과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TV 광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할 때 그 배경을 붉은색 계열로 했었을 때와 푸른색 계열로 했었을 때 그 제품을 솔직히 어떻게 그 고객들이 받아들이는지 판단하는지를 비교하는 또 연구를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있죠. 디지털 카메라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일단 제작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고 주문 기능은 어떻고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약간 이성적인 데 소구하는 그런 예 스펙을 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제작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디카를 가지고 아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딱 찍었을 법한 사진들 쫙쫙쫙쫙 보여주면서 이런 데 들고 가서 찍어라 이런 걸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똑같은 이제 그 두 가지 포스터를 이 기능을 설명하는 걸 파란색 배경에 붉은색 배경에 노출시켜봤고 똑같이 이렇게 감성적인 광고 카피를 붉은색 배경, 파란색 배경에 놓고 설명을 해봤는데 어떤 제품이 어떤 배경에서 더 많이 팔렸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생겼어요. 감성적인 쪽으로? 감성적인 쪽에 붉은색?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붉은색 계열과 같이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선택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이제 정교하게 숫자로 계산하고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청각이 사실 시각과 또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그 제품의 브랜드명이죠.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명은 우리가 눈에 보는 거니까 읽는 거니까 시각 정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걸 청각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딱 눈으로 보면서 읽잖아요. 그럼 발음을 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를 내가 청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청각 정보입니다. 제품의 컨셉이나 주요 소비자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제품 내가 아, 이 제품 명은 뭘로 지을까? 우리 코너명, 우리 그 유튜브 명은 뭘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너무 모든 걸 맞추고 계시는 두 여성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화장품 많이 사시죠? 네. 화장품을 살 때 그 화장품을 삼으로써 어떤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세요? 주로. 그냥 뭐 그때그때 다르죠. 아, 저는. 다르시구나. 네. 여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딱 선호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뭐 하면은 화장품 그건 그거 이런 식으로. 하긴 그렇겠네요. 항상 이렇게 하나 딱 찝어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네요. 여성들은 그렇네. 우린 싼 건데 남자들은 싼 거. 아, 남성들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화장품에 최저가. 올인원. 올인원. 네. 네. 한 번에 편해.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있죠. 저랑 같은 걸 쓰시는 거 같아. 그 브랜드 좋으네요. 저도 오늘 나올 때 그거 하고 왔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찾으신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화장품도 아유,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발라도 이뻐요. 안 바르면 안 발라도 이쁘죠. 그렇게 이제 아 내가 어느 걸 써볼까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우리 화장품 이미지를 소구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은 받침이 없어요. 아, 그리고 발음되는구나. 거센 소리, 드센 소리가 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디오르, 예, 어. 네, 뭐 샤넬, 뭐 예, 암, 뭐 아무레, 뭐 이런 것들처럼 아, 그렇구나. 약간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야, 아니면 아이들의 그 장난감 파는 가게야 이렇게 하는 데서 물건을 만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아이들용으로 신제품 딱 출시한다라고 했었을 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인돼야 될 것 같아. 야 정답이세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똑딱 막 이런 거. 예, 아이들은 약간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많아요.
뽀로로, 아~ 그 다음에 카보, 짜요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화장품 이름을 짜요짜요라고 했죠. 야, 그 막 쓰는, 막 짜서 쓰는 거야. 아, 아니 말로. 남자들은 싸요싸요 있으면 살 건데. 아, 저랑 취향이 똑같으시네. 올인원 싸요싸요. 어, 아, 이거 사야죠. 10개 사야죠. 10개, 무조건 사야죠. 지금 시각도 한번 해봤고, 청각도 해봤고, 이제 우리 후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냄새에 취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나나 리퍼블릭, 그다음에 그 후아유, 그다음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백화점 매장을 들어가면 우리가 강하게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인식할 수준 바로 직전.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알죠. 냄새 좋은데? 이런.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봤느냐?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은 인간이 향기에 따라서 어떤 기분을 가지는지부터 연구를 해봤어요. 또 소비 집단을 아니면 연구 집단을 둘로 나누고요. 한쪽 방과 한쪽 방에서 각각 자기의 오늘 일상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한번 그냥 흰색 종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한쪽 방에는 샤넬 넘버 5를 은은하게 뿌려줬고, 이 나머지 한쪽 방에는 아무 냄새가 안 나게끔 일부러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은은한 샤넬 넘버 5 향기가 나는 방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겠죠? 샤넬 넘버 5를 뿌렸던 그 방에서 기록한 내용을 봤더니 아무 냄새가 없는 방보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배 이상으로 더 많이 언급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 거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인간은 향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면 구매도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어떤 향기를 뿌려줬을 때 어떤 느낌과 우리 회사의 이미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의류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수들을 자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정례적으로 칙칙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일어난 현상, 향기를 뿌려주고 났더니 그 고객이 우리 매장을 지나가다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체류 시간이 15% 이상 늘었어요. 체류 시간이 는다는 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류 회사들은 이미 향기를 너도 뿌리기 시작했고요. 아예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도대체 어떤 향기였을 때 우리 제품의 그 신뢰가 높아지는가요를 아예 전 세계 향기 학자들에게 발주해서 자체 향기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소니입니다. 소니가? 예. 소니의 전자제품 매장을 가보면 우리도 모르지만 계속 그 향기가 뿌려져요. 우리나라 소니에도 있어요?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소니가 다 같은 향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우와. 그 소니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향수를 개발하자. 이거였어요. 신뢰. 소니 브랜드에 대한 신뢰. 있어. 우리 동네에 아싸 노래방도 노래 몇곡 더 부르고 아싸 노래방도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호텔 같은 데도 보면 호텔 시그니처 향수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여기서 아싸 노래방 얘기하실 때 호텔 얘기 나오셨어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로비 딱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바다의 짠 내용이 쫙 났을 때 야, 숙소 제대로 잡았구나, 휴가 제대로 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짠내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진짜 바다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가 물씬 나게끔 만드는 거죠. 여행 온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냄새를 다 개발해서 뿌려주고 있다. 이게 바로 향기 마케팅입니다. 촉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가서 무의식 중에 만지다가 요즘은 오히려 기업들이 최대한 만지게 해줍니다. 이거를 보유 효과라고 불러요. 아, 내 거가 된 거죠, 잠깐. 오,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 홈쇼핑이 제일 그걸 많이 하죠. 한 달 체험 기회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 안 하고.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되고요. 한 달 써보세요. 자, 그 한 달 써보는 걸 왜 하느냐? 한 달 써보면 이미 내 거거든요. 정이 들었어. 정이 들었어요. 이걸 돌려주려고 하면 왠지 내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쓰던 것도 갖다 주기 미안해서 그냥 또 쓸 때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이걸 보유 효과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 머그컵을 그냥 손에 쥐지 않고 여기 저쪽에 놓은 다음에 이 머그컵 얼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하고 머그컵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 거랑 이 머그컵을 만져도 보고 막 사용도 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머그컵 얼마를 받고 팔아야겠습니까? 똑같이 가격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져본 게 더 비싸. 가까이 한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하면서 여러 찾아봤던 논문 중에서 그 학자는요, 뭐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냐면 우리 대형마트에 쇼핑카트 손잡이, 손잡이의 촉감.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굉장히 여기서 내가 쾌적하게 쇼핑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의 여러 논문들이 계속 발달이 되겠죠. 처음에는 겨울에는 이 쇼핑카트 이 손잡이가 금속이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스펀지를 껴봤대요. 그랬더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긴 막 지저분한 네, 맞아요. 세균. 그래서 약간 아 차갑더라도 금속 카트 손잡이로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속 봉을 여성의 평균적인 손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데 그립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여성의 평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평균 키는 어떠니까 어느 높이에 그 그립감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연구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저도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 손 잡아보고 결혼 그립감을 느꼈어? 그립감이 좋았구나 아, 그립감이 그럼 맞던가요? 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 어우 재호가 대기업에는 촉각 전문가가 다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인젠 다 터치거든요 이제 터치감이 어떠냐가 그 제품의 기능, 성능,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L 무슨 전자, S 무슨 전자, S 뭐 이런 데를 다 가봐도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터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기 또 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이제 촉감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각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미각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중에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점점 우리 인간이 단맛에 아주 중독돼 가고 있어요 네, 단맛에 그래서 실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잠시 상담하시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이라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오. 단맛을 느끼면 순간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 욕구가 확 올라가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은 어딜 가면 달달한 음료를 준다든가 쿠키라든가 그러네. 사탕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데요. 바로 이 맛을 가지고 제일 그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 역시 대형마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예 그 미각하고 함께 대형마트 우리 많은 주부님들 주의하셔야 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살 흩어드리면 대형마트는 항상 제일 입구 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일 코너가 있어요. 네, 오른쪽 입구에 네. 과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천연색의 과일을 보면 벌써 기분이 없대요. 와, 뭐 좀 담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가지고 업시키는 거죠. 미각,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다 카트 돌아서 나올 때쯤 꼭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빵하고 와인이에요.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인 요만큼 빵 요만큼 시음 시식 하는 거죠 그걸 왜 하느냐 그거 다 돈이라고 이제 기력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술 한잔 하고 빵 하나 먹고 아래층으로 가 위층으로 가 이거예요 체력 보충해서 가 이거죠 딱딱 달달하게 먹고 마시고 간 다음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위도 보고 가자 원기 충천해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와인을 사란 얘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면도 좋고. 사면도 좋고. 어느 시점에 먹을 걸 입에 쏙 넣어주는지 아니면 이 술 한 잔을 싹 맛보게 해주는지도 다 정교한 계산된 얘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겠어요? 첫째, 아, 그동안 내가 그런 거에 혹해서 나도 모르게 샀구나. 그리고 아, 이런 제품명 아니면 이런 향기 아니면 이런 촉각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주머니가 얇아져서 투자를 못했구나. 아... 가게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할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다. 자, 1교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항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교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